우리가 뭐 러시아를 그동안에 이게 보면서 친우크라이나는 곧 반러가 된다. 또 친러시아라면 반우크라이나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특히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자꾸 뭐 강대국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길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신성장 동력,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멀리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이제 중남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대사님, 그 푸틴을 직접 보셨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15년에 이제 그 대개 즉 부임하면 신임장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칵테일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제가 본 느낌이라든가 또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매년 네. 우리가 이제 무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잖아요. 예, 준비하고 네. 같이 배석하고 네. 우리의 얘기를 그쪽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렇죠. 메모한 걸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비교적 이제 합리적이고 또 우리한테는 호감을 주는 우리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뭐 알겠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리가 좀 되는 이제 그런 그 반응을 보였고 제가 이제 신입장 제정할 때도 이제 단독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러시아 이거는 이제 그 요구 사항을 얘기를 쭉 해서 당시 이제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사시키느냐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실무적으로 자꾸 진척이 안 되니까 아예 그 저 푸틴 대통령의 스케줄이니까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해결을 딱 지어주더라고요. 뭐 그런 등등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그때 몇 년도입니까? 정상회담 2015년 이제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네네네. 네. 이제 그때 뭐 밑에서는 뭐 총리로 하든 막 격을 낮추려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제재 상황이라서 자기들로서 이제 이렇게 가늠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 이제 좀 그 격을 어떻게 협력의 격을 하느냐 그런데 북한도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한러 관계에 대한 그 매력, 한러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 그 당시 이제 미국 대사라든가 독일 대사들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들은 어떠냐 그러면 뭐 그 냉랭한 찬바람이 그냥 싹싹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님들끼리니까 네. 그 주 모스크바 주재 네, 대사 한국 네. 대사님 그리고 네. 뭐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이런 분들 대사. 만나면 네. 자기들은 뭐 굉장히 냉엄한 또는 아주 그 냉장고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것 같은 굉장히 아주 쌀쌀한 그런 네. 그 분위기에서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날 얘기하는 뭐 나토의 동진 문제니 당신들이 속였다는 둥 뭐 러시아를 이렇게 붕괴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일단 네. 반감과 적개심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서방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계속 그렇게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발언한 것들을 쭉 보면은 이분의 이제 사고가 어떤 사고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2015년에 유엔에 가서 연설하는 게 있어요. 네. 연설하면서 우리 돌이켜 보면 네. 얄타 체제가 참 좋은 거였다. 여러분 얄타 체제라는 게 그렇죠. 스탈린 뭐 2차 대전 막 종전하면서 네. 분할했지 않습니까? 네. 동유럽하고 그렇죠. 서유럽을 해서. 그때 그래서 국제 관계가 안정이 됐고 뭐 군축 협정도 만들었고 또 뭐 이런 그 미소 간에 잘 지낸 그런 얄타 협정 체제가 좋았다. 그리고 또 19세기 18세기 그 다극적인 비엔나에서 이제 알렉산더 1세가 이제 나폴레옹을 이제 물리치고 당당하게 이제 유럽의 질서를 이제 새로 재편하기 위한 그 이제 비엔나 협정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다극적 균형 체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네, 그걸 이제 비추어 보면은 역시 어떤 세력권을 형성을 해서 나가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이런 이제 난민들이 자꾸 이게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의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러시아가 왜 이렇게 큰 땅을 가진 나라인데 뭐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들어갑니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땅이 더 필요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자기들의 그런 심리가 뭐 에카테린 여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를 지키려면 공격적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주변을 위협을 해야 거기서 아, 공격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예카테리나요, 제가 여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꾸 옆 나라의 그 침략 뭐 저 해결은 침략이나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감으로써 안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거죠. 국민들이 푸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전만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또 네. 아, 무슨 소리야. 여전히 강건하고 리더십에 전혀 손상이 없다라는 분석들도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예, 러시아 사람들이 제정 러시아에 대한 추억이 있고 뭐 그런 절대 권력에 대한 뭔가 있다 하더라도 야, 한 사람이 그게 공화정 체제에서 네. 어쨌든 그 헌법을 바꿔가면서 네. 이렇게 헌법을 바꾼 건 아니고 지금 이용해가면서 이렇게 네.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의 어떤 지성들, 네. 러시아의 지식인들 네.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나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바로 유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모스크바라는 게 뭐 사실 그 아주 이중성이 있잖아요. 유럽이라고 네. 생각하는 일단도 있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그 좋으신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죠. 네. 이제 주로 이제 인텔렉츄얼들인데 언론에 종사하든가 학계에 있든가 또는 이제 전 정부 메드베데프 정부라든가 이런 때 이제 근무했던 상당히 진보적인 서방 친서방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민족주의적인 자기들은 이제 보통 말할 때 유라시아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유럽보다도 유라시아 지역적인 사람이다라고 보는 유라시아 지역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네. 다 만나보면은 굉장히 시각이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보 친 서방적인 사람들은 이 푸틴 이렇게 하면 국가 발전이 없다. 새로운 선진제도를 받아들이려면 그렇죠. 이런 그 투명하고 뭔가 이제 법의 지배 뭐 이런 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유라시아라는 큰 대륙을 우리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별도의 세계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데 특히 전자의 경우는 지금 뭐 말도 못 꺼내죠. 되게 뭐 지금 뭐 망명을 뭐 러시아를 탈출했다든가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거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뭐 네바다 여론조사 기관이 해가지고 그거를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굉장히 민감하다 하는 건 크렘린에 직접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장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서 여기도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영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느냐 했더니 네. 이제 그런 이제 민심의 흐름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참고는 하는데 지금 뭐 공개적으로 나온 바에 의하면 뭐 60%에서 70%. 특히 이런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우리 같으면 뭔가 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뭐 이런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통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되게 뭐 이런 게 다 서구의 침략, 제재도 서구의 침략인데 우리는 잘 견뎌내야 한다. 또 뭐 이 민족 그 저기 우리 러시아 쓰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는 이 신나치 그 구구 민주주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지금 KF에 있어가지고 이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북한의 논리랑 있다.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뭐 이런저런 이제 보는 것도 있는데 네. 되게 이제 그런 아까 제정 러시아라든가 이런 소련을 겪으면서 겪은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그 사고가 굉장히 뿌리 깊다고 그럽니다. 전체주의적인. 네. 그것은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러시아 부활을 위한 이제 재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도자가 그 비전을 제시하니까 박수치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거고 예. 우리들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뭔가 경청하는 나라의 국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잠깐 네. 참자.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과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미국을 상대하려니까 네. 미국과 이제 나토 연합 이렇게 돼 네. 있는 건데 네.
그 외교 활동을 하시면 이제 큰 나라들과의 어떤 역학 관계나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찰도 하시고 또 네. 우리 외교 정책에도 네. 반영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네. 사실 대사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결속 네. 그게 이제 결속이 되면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에 어떤 냉전 체제라는 게 러시아 소련 주도에 네. 중국은 거기에 편입이 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네. 있었던 네.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슬슬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세가 이제 러 중간에 제가 근무할 때나 이제 지금 뭐 18년 그 정도까지는 중러 관계가 좀 이렇게 서로 제휴하는 정도. 관계였거든요. 이제 정상들이 많이 만나서 주로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가는데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는 그 기색은 보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서 끌고 가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서는 이제 아시아 쪽을 돌리는 거죠. 당연히 중국이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니까. 뭐 한 1년에 한 5번 이상씩을 만나게 돼요. 푸틴하고. 정상들끼리. 네, 정상들. 예. 그러면 되게 뭐 정상 회의를 한다면은 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그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재미나는 뭐 좀 특특한 걸 좀 보게 된 거는 그 사이에도 반드시 이렇게 밀착되지는 않은 걸 많이 봤어요. 아.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블라디보스톡 그 중심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발 투자 사업들을 많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큰 나라들이 좀 경쟁해서 네. 이제 단합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중국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중국 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런 협력을 하면서 뭐 나는 극동 협력을 해보니까 뭐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한테는 그런 제안을 안 하던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가 협력을 할 때마다 아이템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런 정도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그런 너무 밀착되는 거를 그 할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는 하지만 언젠가는 서로 상호 이해관계가 맞을 경우와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우월동주군요.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련 시기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주도하고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도 뭐 국경 분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해소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너무 이제 커지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받아서 지금 경제 그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11위 정도인데 20위 밖으로 이제 낮춰 보겠다고 지금 서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낮춰진 상태하고 제2의 경제권 아니면 뭐 제1의 경제권의 중국하고 관계가 이게 수평적일 수 있냐? 수평적이지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지적을 하고 러시아도 좀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밀착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국가의 국민들의 정서적인 유대는 없군요. 요즘 뭐 서로 결혼도 많이 하고 군격 지방에서 조금씩 좀 하는데 굉장히 그 좀 러시아 국민들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네. 이렇게 호감도가 낮은 편인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러시아가 받고 있는 제재의 강도는 네. 제재가 이번에 굉장히 센 제재죠. 네. 사실 2004년 5년 그때 이제 크림하고 전바스 나서 한 제재는 사실 금융, 에너지, 방산을 했는데 사실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좀 컸다고 보면은 네. 지금은 굉장히 이제 러시아 경제의 핵심적인 중앙은행의 이제 기준 준비금을 완전히 거의 네. 못 쓰도록 지금 해놓은 정도라서 경제 국내 경제 운영을 못하게 지금 거의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스와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단계적으로 가스 석유에 대한 이제 수입 금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뭐 루블화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약간의 이제 심리적인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효과를 내자는 건데 생각보다 강하다고 러시아는 느낄까요? 지금 이제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끼는데 또 나름대로 그냥 무반비 상태에 있던 거 아니라 좀 대비를 했다고 그래요. 가령 뭐 그 결제 시스템도 자기들끼리 해볼 수 있는 결제 시스템도 좀 갖춰놨고 또 그 수입원도 지금 뭐 가스를 갑자기 이제 뭐 유럽에서 그걸 끊을 수 없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중국을 또 이렇게 인도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로를 털어놔서 네. 뭐 완전히 막 붕괴될 정도로 가기는 좀 어렵지만 크게 당황하거나 이로 네. 인해서 푸틴의 계획이 사실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시는군요. 그 지금 뭐 그런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경제력이 떨어지면 예. 충원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뭐 전쟁 양상을 바꾸게 한다든가 뭐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러시아가 핵을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몰리면은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이제 러시아도 이제 핵 쓰는 데 대한 독트린이 있습니다. 독트린이 있는데 그 이제 국가가 이제 어떤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 처하게 될 때 이제 그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받더라도 하겠다라는 이제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스코프라는 그 대변인이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 재래식 무기를 이제 제압이 안 되면 이거를 이제 공포를 주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물러나게 할 정도로 푸틴 대통령이 그걸 판단할 거냐에 관건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이 전술 핵무기라도 일단 어떤 지하 벙커라든가 어디에 지금 이렇게 보관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장착을 하려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걸 잘 감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칸다르 이제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을 하려면 그걸 꺼내서 장착하는 그 과정이 그 포착이 된다. 포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대비적인 측면을 좀 서방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절체절명의 상태다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정말 절멸시켜야겠다라고 판단하면 고려는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도 이제 거의 막 가는 상태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겠죠. 저는 이제 가급적 안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번 또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거라면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굴복을 안 하고 계속 저항하는 지금의 상태. 그래서 이제 대사님도 예상하기로는 시리아식 방법으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을 것 같다. 다음 카드가. 근데 그 카드도 계속 서방이 지원을 하거나 하면 계속 지리한 전쟁이 될 수 있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매우 당혹스럽게 보고 핵을 쓸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그 추측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 아주 보십니까? 그 앞으로 굉장히 멀리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아마 이제 단기적인 현장에서의 그 우크라이나가 밀리지 않게 하는데 이제 서방은 주력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나서야겠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만 이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전쟁 기간에 핵을 마지막으로 쓴 게 저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번이죠. 그러니까 그게 45년 어간이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인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글쎄요. 뭐 전쟁도 안 난다고 했다가 난 거니까 그냥 단언컨대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참 그렇게 되면은 확률이 낮. 그 이제 안보 딜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있으면 상대방은 우리 쪽을 좀 경시하면서 무력을 이제 키워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좀 이렇게 세게 나가면 푸틴 입장에서는 야 이걸 제압하려면 어떤 수단을 써야지 하는 고민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승리 가능성이 있다면 더 위험이 올라가고 러시아가 또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 할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더 이제 그걸 못 참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재앙이죠. 핵을 쓴다는 거는 그리고 맞습니다. 저 인류의 어떤 지성의 후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타격받는 나라가 어딜까 하면 남한인 것 같아요. 우리요? 네, 우리. 네. 왜요? 아니 핵의 위협 속에 이게 있잖아요. 현실로. 바로 위에.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 그 동유럽에서 핵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는 한반도에 이게 리스크를, 80몇 년 만에 이게 나온 거거든. 리스크를 올린다. 그렇죠. 한반도에 굉장히 큰 긴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의 잠재적인 핵에 대한 거를 그럼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할 거냐서부터 시작해서 소동이 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 네. 지금 핵과 관련돼서만 보시면 이제 그런 논리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건 만드신 건데 이제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상황이 다른 건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 하에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핵의 이제 확장 억제 그죠? 핵우산의 가동을 이제 어떻게 신뢰성 있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네.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그렇게 함부로 쓰겠느냐 하는 이제 그 북한 핵에 대한 또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뭐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제 방어력 우리가 결국은 충분한 방어력을 갖고 있어서 상대 측이 뭘 쓰더라도 그 공격을 하는 한 상대 측은 붕괴하게 돼 있다라는 정도의 힘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뭐 직접 사용한다기보다도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거 게임이 들어가는 거로 보이고요.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의 그런 억제 그 우산의 성격을 좀 더 공고히 함으로써 좀 이제 억지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을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그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한 관계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위력이라는 게 뭐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강하니까. 네. 대사님 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 궁금함이 남아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식인들끼리도 이게 서방이라고 한 그렇죠. 그 러시아를 향해서 자꾸 동진을 하니까 네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공격한 상황이 되긴 했으나 네네네. 긴 시각으로 보면 러시아는 계속 공격을 받아온 것이다. 거기에 따른 반작용 내지는 반격 내지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위라고 볼 수 있다. 네네. 이거는 그래서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 전략 자체에 좀 수정이 좀 있거나 그거의 오류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고 맞습니다. 또 반대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팽창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여서 가만히 두면 점점 서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자위책 차원에서 나토에 가입하고 한 건데 그거는 그걸 막았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게 러시아가 나쁘다라는 양쪽 다 해석이 있어요. 섞여 있겠습니다만 대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쪽이 조금 더 왜냐면 양 국가에서 다 대사님을 그렇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맥락이 좀 맞는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에 이제 중심을 두고서 그죠? 이거를 이런 세계에서 사는 21세기 아닙니까? 그죠? 21세기 다 모든 국민들이 투명성하게 다 보면서 판단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대 권력자의 통제하에서 이걸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보일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나토 동진에 대한 이거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러시아나 이쪽에서 몇 번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진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어겼다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쭉 보면 그게 첫째로는 이제 구두 약속이라는 거죠. 구두로 베이커나 이제 겐셔 독일 장관이 그 고르바초프한테 독일을 일단 동독에서 이제 소련군이 빠져야지 않습니까? 빠졌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독일이 그럼 통일이 되는데 그 당시 지금도 이제 걱정이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토가 왜 있냐? 뭐 소련의 방어 목적도 있지만 독일을 다시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딱 자물쇠를 채워놓는 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그런 군사력을 다시 부활시켜서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친한 척하면서 손을 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그래 맞아 독일을
나토가 이렇게 딱 장악을 해놔야 다시 여기서 전쟁하겠다는 그런 그 우리도 독일이 찝찝해. 네, 찝찝해.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하면서도 근데 뭐 좀 그 넘어서는 안 오는 게 좋지 뭐 이런 옛날 우리 왈소 조약.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잘 지내야 하니까 뭐 겐셔가 특히 이제 하, 뭐 확실하게 보장한다 뭐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겐셔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외무장관이. 예. 근데 저 제가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독일 대사하고 이제 미국 대사한테 이제 이걸 확인을 했죠. 야, 이렇게 러시아가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발짝 뛰는 거예요. 무슨 그런 약속이 있냐? 그 서면 약속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얘기한 거 아니다. 그건 하나의 그 당시 정책이었을 수도 있는데 바꿀 수 정책이라는 건 얼마든지 바뀌지 않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서방의 큰 설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약속을 뭐 안 지켰다 뭐 이런 것이 결국은 라트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건 희망하면 희망하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오픈 도다. 문은 개방을 해놓은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러시아가 받아들이기에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뭐 그 뉘앙스도 다르고 다를 텐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걸 이제 자꾸 간접적으로 NGO를 통해서 그 현지에서 자꾸 부추킨다 이거죠. 그래서 막 서방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조금 조금 생각하면 아무리 어떤 국민들이 막 선동을 한다고 외국에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그게 넘어갈까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이단도 뭐 이렇게 그 물론 이제 그때 보니까 마이단 때 좀 심했다고만요. 좀 이렇게 맥케인 당원의원이 돌아가셨지만 야, 여러분하고 함께 있습니다. 뭐 시위대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의 그 당시 차관보했던 분이 막 전화상에 아, 이 다음 대통령 하면 뭐 누가 더 좋지 뭐 이런 시기까지 그게 다 공개가 돼요. 반러 시위 반러 혁명. 혁명 때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이게 좋게 만드는 거지 하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오픈도 말은 하지만 자발적으로 네. 들어온다 그러지만 그게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뭐 어쨌든 형식으로나 그 나라 정부가 공식으로 원하니 우리도 다 폴란드, 헝거리, 체코 다 받아들여 준 거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러시아나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영향권을 행사를 하겠다 주변국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가 좀 한번 좀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도움이 되느냐. 물론 이런 아마 다극 체제가 생기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네. 우리 계산이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적인 접근과 서구 접근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로서 잘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그 일방적으로 이 다룰 수 없는 게 참 외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 굉장히 그 배제한 상태에서 네. 사실 이제 외교라는 게 사실 국익을 위해서 또 네.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는 감정과 다를 수 있죠. 전혀 네. 다른 어떤 외교적인 그래서 외교관 외교관 오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사안을 이렇게 보실 때 네. 야 이게 외교관은 직무라는 게 국익의 어떤 지금 현재나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가 이제 그렇죠. 복무의 어떤 근거가 될 텐데 네. 바탕이 될 텐데 네. 아, 또 인간적인 정서 이런 거는 또 아, 쟤네들이 좀 미워 이럴 때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네. 많이 경험하실 텐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지만 네. 그 젊은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또 이제 그 대국이죠. 네. 큰 나라에 이런 대사를 지내셨고 또 외교 우리가 전선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직업 외교관으로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네. 혹은 또 네. 장차 아,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젊은 네. 친구들도 많이 볼 테니까 네.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각 뭐 이런 데 대한 얘기시니까 저는 먼저 그런 이제 사고의 틀을 어떤 이분법적으로 가져가지 말자.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는 것들이 좀 못마땅하지만 예. 우리 입장에서 이게 그 좀 잘 주관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제 러시아도 언젠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뭔가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고 어떤 굉장히 이익을 관점으로 이 나라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하면은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그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러시아를 너무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네. 좀 문을 닫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그 형식의 접근은 좀 곤란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지금 그 자유 그 주권 국가의 그런 예. 대의 명분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도 도우는데 예, 동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를 그동안에 이게 예,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러시아가 싫어하니까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좀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친 우크라이나는 곧 반러가 된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친 러시아라면 반 우크라이나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둘 다 잘할 수 있다. 둘 다 잘해줌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도덕적으로도 또는 실리적으로도 우위에 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러시아 말을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91년도에 가게 된 것도 결국은 뭔가 우리가 신성장 동력,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이런 게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3%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새로운 거를 네. 개척해 나가는 창의적인 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시설을 좀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자꾸 뭐 강대국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는 이미 이제 뭐 신남방이니 뭐 등등 해서 우리가 많이 나가 있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이제 중남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3% TV에서 이렇게 국제 정치 경제가 이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엮여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 지금 정세에 비추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런 저희 대사들 또는 뭐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게 하신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그 수위를 좀 지침을 좀 받고 그거를 오히려 우리 이제 정부의 우리 내부에서 건의도 하고 뭐 이런 서로 피드백을 가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3프로TV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계속 예. 그런 방향에서도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동료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또 이렇게 그런 이슈가 되면 적절한 그 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현직에 계셨으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죠. 네, 조심스럽게. 저희가 고지점을 노렸습니다.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말씀 중에 이분법적 사고를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저도 요즘 그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이 해외 이슈에 대해서 한 10년 전보다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고 이게 왜 어떤 에너지인가 싶을 만큼 상당히 많은 관심을 맞아요. 기울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관심이 생산적으로 더 커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무관심했던 것보다 국익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인도주의적인 건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네, 오늘 3프로TV 신과 함께 특집 박노벽 한국외 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빈 교수님 대사셨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다리 대사님 모시고 지혜로운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